오늘 소개할 자재는요, 디딤석이에요. 디딤석 중에 맷돌 디딤석이에요. 이따가 제가 맷돌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맷돌 디딤석은 원래는 중국에서 맷돌을 수거해서 절반을 잘라서 오기 시작했던 게 맷돌인데, 저희가 그걸 납품을 진짜 많이 했지요. 근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걸 스톱을 했어요. 왜냐면 맷돌이 수거하기도 힘들고 맷돌이 다 틀립니다. 모양이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래서 일반 소비자분이 사가면 꼭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는 맷돌을 이제 만들기로 했어요. 이것도 저희가 한 자재 중에 또 유일한 자재죠. 지금은 또 보편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많아야 1년? 한 1, 2년 후에는 이 맷돌이 또 단종이 될 수 있어요. 저희 회사 안에는. 그래서 저희 맷돌의 약간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따가 포장하고 난 거에서, 이거는 베이지예요. 요거는 베이지 색깔, 일반 화강석 색깔, 베이지 색깔이라고 왜 가끔씩 지게차랑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저희는 특징이 하나씩 살 때는 좀 비싸고요. 요 파레트, 지금 지게차로 든 요 파레트로 살 때는 가격이 많이 할인이 돼요. 상당 부분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파레트채로 구하시는 게 좋고, 요즘은 이제 그게 붐이에요. 전원단지가 단지로 모여 있는데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앞집 뒷집이 와서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자갈도 있잖아요. 낱개하고 파레트랑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같이 공동 뭐 두 집이 사면 한 파레트 쓰는 정도니까 그렇게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요거는 베이지고요. 이쪽에 오시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다크 그레이, 그레이 맷돌이지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큰 특징이, 저희는 요 구멍을 항상 다 뚫습니다. 맷돌에 요즘 어찌 보면은 이 가운데 구멍이 없이 맷돌로 파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구멍을 뚫어 왔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다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요렇게 구멍이 뚫려야 이게 맷돌 같이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해 놓으면 이 맷돌은요 잔디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자갈에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어지간한 곳에 다 어울리는 게 이 맷돌 디딤석입니다. 다 디딤석 종류의 하나예요. 저희는 디딤석이랑 자갈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베이지 디딤석이라고 하고요. 다크 그레이 디딤석이고요. 요거는 이런 색이라고, 베이지 디딤석이라고. 이것도 고급스러운 색입니다. 일반 하얀 화강석 같다고 하면 이렇게 안 예뻐요. 그 고급스러운 색이에요. 여길 보시면은 색상이 확 표시나지요. 이게 이렇게 이거는 지금 중국에선 못 들어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고흥석 계열로 요 검은 돌들은 지금 비싸요. 베이지, 이게 황진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많아요. 요 색깔도. 근데 이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 돌 색깔도. 그래서 좀 고급적인 돌 두 가지로 하는 거고, 저희가 항상 저희 트렌드입니다. 저희 거는 항상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가공비가 요거 뚫려면 뭐 천원 이천원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항상 이 구멍을 뚫어서 오는 게 저희 특징이고요. 옛날 고전 맷돌 한번 설명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그 맷돌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씩 있는 거를 제가 또, 저거는 밴딩끈이 묶여져 있어서 하나 있는 것까지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저희가 항상 보여드리지만 낮장으로 조금씩 사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저희 자재들을 승용차에 실을 수 있는 곳이고요. 맷돌이 이쪽에 있네.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이게 수거한 맷돌이에요. 원래 이게 이제 중국에서 수거했던 맷돌인데, 이거를 원래는 요 반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기계로 반을 잘라서 오기 시작했던 게 원래 맷돌, 저희 맷돌이지요. 요거는 쌍입니다. 보면 그죠? 쌍이 놓고 돌리면 여기서 두부 가는 건데, 요게 지금은 수거를 못해요. 요거는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거하는 거는 저희가 스톱을 하고, 이거는 조경용으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세워놓으시는 게 예뻐요. 이렇게 이런 바닥 같은데 잔디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걸로 그냥 디스플레이 하는 겁니다. 이거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 석등 이거 찾으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이 하루방이랑 찾으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뜯어진 거를 보면 이게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25kg 정도 대략 되고요. 이렇게 차에다가 실으실 수가 있고 무거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렇게 라인을 친 다음에 위에 잔다듬이라고 합니다. 막 쳐가지고 다듬어서 만들어낸 거예요. 정원자재는 좀 덜 미끄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놈이 조금 고급스럽고 요게 가격도 조금 비싸요. 요 베이지보다는. 그리고 베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베이지도 이렇게 만드는 뭐에 색깔 만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만들고 꼭 하시더라도 요 구멍이 엣지 역할을 해주거든요. 요 구멍이 있어야 시공해 놓으면 예뻐요. 디스플레이 느낌이 나는데 또 이 구멍이 없으면 밋밋합니다. 자재는요 이상해요. 뭔가 하나 살짝 포인트를 줘야 이뻐지기 때문에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해서 맷돌이고, 디딤석은 저희가 하도 많이 하니까 요거는 잔디, 자갈에 다 어울리는 자재라서 오늘은 맷돌 디딤석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옛날같이 수거해오는 거를 또 도전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이게 지금 모양이 너무 각자 틀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오늘은 요거는 자연품이 아니에요. 다 손으로 모두 손으로 가공을 하는 겁니다. 인조로 만드는 거예요. 자재는 천연자재지만. 그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맷돌 디딤석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